박은지 씨. 네. 또 새벽 기상 예보 준비됐나요? 네, 오늘도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좀 예. 기상 예보, 세 바퀴 앞으로 기상 예보에 대해서 오. 좀 간략하게 좀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바퀴 기상캐스터 박은지입니다. 요즘 꽁꽁 얼어붙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새바퀴는 바로 이분 덕분에 다소 뜨거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주 화끈한 이대근 뽕기압과 더불어 정말 섹시하시죠? 선우일란이라는 뜨거운 섹시 산딸기 바람이 더해져서 한겨울에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편 그동안 새바퀴를 장악하던 조형기 뽕기압 일대는 거대한 이대근 뽕기압에 밀려서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야구계에서 항상 시원한 날씨를 유지했던 서재응 선수 일대는 기센 아줌마들이 득실거리는 새바퀴 장마 전선과 예능 첫 출연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인해 천둥 번개가 마구마구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김민아 아나운서와 주얼리 예원의 계속되는 애교 전선으로 금방 화창한 날씨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새바퀴 날씨, 다소 몇몇 군데 흐린 날씨를 빼놓고는 대부분 따뜻한 기온으로 출발을 할 예정인데요. 웃음을 잃지 않는 조건 강력한 깍태풍의 영향으로 금세 새바퀴 저녁이 맑은 기운을 되찾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바퀴 기상정보였습니다. 예. 분위기 혹은 달아올라서 신년특집 새바퀴 한번 힘차게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